자, 요거 여셨나요? 자, 요게 이제 기본 화면이죠. 무료에서 검색을 여기서 하거나 여기 기술로 하거나 검색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조금 바뀌었죠? 여기 가운데 밑에 이미지라고 생겼죠? 자, 여기 뭐 이거 보시면 여기 뭐 키보드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서 음성 검색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쓸 거는 요겁니다. 요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뭐가 두 가지로 검색할 수 있죠? 어떤 거 나오나요? 네, URL 붙여넣기랑 업로드.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링크. 그렇죠. 우리 웹상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들은 각자 고유 주소가 있죠. 우리가 그걸 이미지 URL 복사라고 한 번씩 보셨죠?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제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럼 여기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요게 있죠. 요게 URL이 주소라 보시면 돼요. 주소를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딱 나와있죠. 친절하게 뭘 하라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그 주소가 얘는 뭐예요? 아까 제 프로필 사진의 URL인 거예요. 자, 이거를 검색을 해볼게요. 요걸로 검색. 자,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된 이미지가 있는 자료들이 추소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이미지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사한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아까 프로필 색감이나 그런 구도랑 비슷한 것들이 같이 나와요. 밑에 하단에 이렇게. 지금 요거랑 얘네들이 얼추 유사하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프로필이든, 프로필로 들어가주세요. 네, 페이스북. 네. 자, 들어가셨으면, 개인 타임라인 여기 있는 위치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네.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URL 복사예요. 복사 아니에요. 여기 주소를 복사하는 겁니다. URL 복사. 네. 조심해요. 왜냐면 잘 안 돼. 네. 자, 프로필에서 어떤 거? 이미지 URL 복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사 눌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디 이제 웹상에 붙여넣기 하면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럼 붙여넣기를 할 때는 URL 복사를 하면 안 돼요? 네. 하지만 그렇죠. 이거를 URL을 복사하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갖다 넣으면은 안 나오겠죠. 네. 우리는 주소를 복사한 거니까. 자, 여기 돌아가셔서 네. 아까 이미지 여기에 붙여넣기 하라는 칸 거기다가 붙여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검색. 네, 그리고 밑으로도 한번 쭉 내려와서 어떤 이미지들이 내가 방금 검색한 이미지와 비슷한지 한번 또 확인해보세요. 네, 지금 우리가 프로필 사진을 해서 그렇지 다른 사진들도 많으시죠? 블로그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져오셔도 되고요. 오바마 얼굴이라고 어, 왕이 될 상이. 아니면 여기 자기 본인 사진첩 들어가시면 사진 있죠? 보니까 거기서 하셔도 돼요.
어떤 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 돼요. 저기 그 제 사진을 네. 그 주소 있고 뭐 누구 누구 뭐 소통관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 사진을 누군가다 쓰고 있다는 얘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내 게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이미지가 있는 거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어렵진 않아요. 그냥 URL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어디서? 이미지에서. 자. 커버 사진 안 돼요? 커버 사진도 가능합니다. 커버 사진 볼게요. 자, 클릭을 하셔서. 네.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아, 일단 그냥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그럼 나오죠. 이건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럼 이미지 URL 복사 또 네. 하라고요. 아, 이미지가 그 택시에는 이해하면 안 되네요. 방금은 이제 커버 사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한 거고, 방식은 URL 복사를 하시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똑같이 네. 네. 잘 되세요. 네. 아. 자. 이미지 URL 복사되고 네. 근데 이제 픽셀이 이해가 되면 안 되나요? 이게 이상되어야 된다면. 그리고 말 그대로 보내요. 할 때마다 카메라를 눌러야 돼. 꼭꼭꼭으로 대고를 누나. 네. 할 때마다 카메라를 눌러야 돼. 아, 그러니까 그래서. 크롬에서. 아, 이미 정리하시면. 네. 할 때마다. 네. 네. 나도 모르게. 비슷하게 생기시 혹시나 모를 만한 쌍둥이 동생을 찾을 수 있냐? 해외에 있는 누가 압니까? 다른 내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확률도 있겠죠. 내 얼굴인데 내 얼굴인데 유사할 수도 있죠. 어, 정말 나와요. 신기하네. 자, 다시 이미지 들어가 주세요. 네, 아까 여기 첫 화면 들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업로드입니다. 업로드는 나의 컴퓨터에 있는 거를 올려서 같은 걸 찾는 건데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출처가. 아까는 어디 있었어요? 인터넷상에 있는 거. 지금 업로드는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중에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어떤 거요? 두 번째 이미지 업로드. 자, 그 파일 선택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눌러주세요. 파일 선택을.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이 없음. 없으니까 내가 아직 안 고른다 안 골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눌러주시면 나의 폴더가 나오겠죠. 그럼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을 각자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그래서 열기.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거 같은데. 네, 그 결과는 같은데 아까는 웹상이었다면 지금은 컴퓨터예요. 내 PC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는? 네. 열기하고 바로 링크가 되어있는 거예요? 네. 어, 저는 이런 사람들이 어, 멀리서 보니까 자세나 비슷하네요. 네. 외국 분들이시고 이미지가 이렇게 안 나오네. 자, 요렇게 재밌는 거 나오신 분 계세요? 흑백만 나와요. 흑백이요? 어떤 사진 넣으셨는지? 흑백 사진 올리셨어요? 예, 그거를 나오지 않고 흑백만 나와요. 같은 흑백만. 유선생님, 그거 있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내 눈엔 유사하지 않은데. 신기하다. 네. 이렇게. 자, 요게 저희가 지금 해본 거는 이미지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유사한 이미지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이 PC에 있는 거를 찾아내기 하는 기능이네요, 미치겠다는. 네.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검색한다고 보면. 네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업로드. 두 번째 거는 PC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PC에 있는 게 PC 이미지랑 유사한 거를 찾는 거고, 첫 번째는 웹상. 웹상에 있는 이미지랑 유사한 거를 찾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업로드 한 거는 올라가지도 않아요. 내리 올라가지도 않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니고 결과는 유사한 이미지가 내 컴퓨터 이미지가 아니라. 아 그렇죠. 내 컴퓨터 이미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이미지. 유사한 이미지 인터넷상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업로드 한 거는 올라간 건 아니에요. 아니 검색용으로 네. 사용. 우리 글자 치듯이 검색어 아니, 치듯이. 지금 말씀해요. 그게 웹하고 컴퓨터 있는 거를 찾는 개념 구분이 좀 애매한데. 예를 들면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사진은 제 컴퓨터에 있든 없든 올라가 있죠. 네. 내 컴퓨터라면 내가 올린 컴퓨터. 아 지금 여기 저장돼 있는 네, 저장돼 있는 거. 내가 저장시킨 거 있는 거. 네. 저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지웠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존재하죠. 아 그런 입장에 있는 거. 네. 그거는 웹 이거는 웹상에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지워버리면 그건 없어지는 거죠. 네. 채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검색된 걸 보니까 내가 올리지 않은 사진이 나오고 아 검색 결과는 우리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치듯이 내가 얻는 것도 다 나온 거죠? 네. 네.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남들이 올린 거죠 이건? 네. 뭐 어떻게 내 것도 아닌데 검색 한번 다운로드가 다 되겠어요. 이미지 가지고 한 거 내 컴퓨터에 있는 거 가지고 뭐 올려서 찾는 거는 원래 내 컴퓨터 아니야. 아니야.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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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한 사진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끌어오느냐 아니면은 페이스북 같은 웹상에 있는 사진 끌어오느냐. 뭘 진노력할 수 아닌지 진짜 노력할 때. 구글에서 누구를 시작점을 사단에 들리는 사진. 그럼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검색을 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페이스북은 그러거든요. 그런 게 띄우는 거야. 누가 다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검색을 한다라는 게 결론인 거고 그 방법이 웹에 있는 거. 아니 노트북에 없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클라우드 시대니까 고겁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검색 도구도 있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자 요거를 요거는 이제 이미지 한번 꺼주시고 새 창 하나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좋아하는 과일 있으시죠? 네. 하나씩 네. 검색해 볼게요. 망고. 저는 파인애플. 네, 검색하시고 여기에 두 번째 있는 이미지 요거를 눌러주세요. 자, 맛 좋은 파인애플이 왔습니다. 어떤 거 검색하셨어요? 사과. 사과 투표 나왔네요. 사진이 예쁘죠? 사과요? 이뻐요? 마음에 들어요? 예쁘지 않아요. 먹고 싶다. 그러니까 침 나오네요. 저도. 자, 여기 보시면 검색 도구 눌러주세요. 자 검색 도구 눌러주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크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이즈가 큰 거 해상도 높은 것들 있죠. 용량 많은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블로그 모바일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많으면 안 들어가요. 네, 그럼 내가 그거를 쓰고 싶으면 작은 걸 찾아야겠죠. 근데 내가 이걸 올리면 어떻게 또 다 다운받고 그거 해서 체크를 다 해요. 근데 이거를 필터라고 그러죠. 전문적으로는 이거를 통해서 작은 사진을 찾겠다 아니면은 나는 확대를 할 거야. 확대를 하려면 해상도가 높아야겠죠. 당연히 용량도 커지겠죠. 그러면은 높은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크기가 큰 거. 이게 자 클릭을 해보면 달라집니다. 아까 보여줬던 사진들이랑 조금씩 달라질, 걸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희가 기본 검색은 모든 크기거든요. 크기 상관없이 다 보여줘. 그 다음에 색상. 아니 아까 그 해상도는 큰 사이즈일수록 높아요? 네. 해상도? 네. 점이 많이 찍혀요. 촘촘하게. 자 색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색깔을 가진 이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파인애플 중에서 이런 색상을 가진. 자 파인애플은 조금 색상이 단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늘로 검색을 해볼게요. 하늘이 파란색만 있나요? 아니죠. 빨간 색깔을 눌렀더니 빨간색 하늘이 나와요. 하늘인데 빨간색 하늘.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검색하는 거예요. 교집합. 자 근데 우리가 하늘이 또 무슨 색깔이 있나요? 보라색깔 해볼까요? 보라색 하늘. 검은색. 어휴 이건 어휴 집에 가서 봐야 돼. 이건 노란색깔 하늘. 네. 바다도 그렇고 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미지를 검색하실 때 단순히 산만 치는 것보다 나는 가을 산에 대해서 아니면 단풍에 대해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색깔을 검색을 하시면은 추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원하는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분홍 색깔이고 초록 색깔은 초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유형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당연히 얼굴이 있는 사진 위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진은 이런 사진. 그 다음에 클립아트는 자, 제가 화면 내볼게요. 하늘의 얼굴은 뭐가 나올까요? 네.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이라는 것 때문에. 사진이고 클립아트는 이런 식으로. 라인아트는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나오고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자 그럼 시간은 막 너무 옛날 거. 난 지금 최근에 있는 산을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산이랑 10년 전 산이랑은 강산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 권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작권이랑 관련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안 함이죠. 그러면 싹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져다 썼는데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왜? 필터링 안 된 거니까. 나는 내 거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구글이 검색해버린 거예요. 나만 쓰려고 올렸는데 내 개인 사진을. 근데 그거 누가 갖다 썼어요? 내가 찾았어요. 발견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자, 수정 후 재사용 가능은 뭘까요? 네, 말 그대로 당신이 이 사진을 가져서 뭐 글자를 추가를 한다든가 어디 부분을 잘라서 아니면 여기 있는 요 탑만 가져가서 수정해서 요걸 해서 어떻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럼 거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것만 싹 나와요. 여기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재사용 가능은 요거 뺐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써도 된다. 요거는 수정 후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 말의 뜻은 그대로 그냥 직역해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 가능에 체크되어 있는 거는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랑 제가
이거를 눌렀을 때 그림이랑은 다르죠.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해서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한 이미지가 하늘에는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초록색깔로 하고 애니메이션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항목이 포함될수록 이미지 수는 줄겠죠. 왜냐하면 조건이 그만큼 복잡해지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모든 크기로 하고 색깔도 모든 색상, 모든 유형 그러면은 조금씩 나오죠. 이렇게. 주로 크게 검색을 많이 막 디테일한 거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저는 주로 여기 검색 도구에서 요것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뭐 아까 같이 뭐 노을을 원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주로 저는 그냥 노을을 바로 쳐요. 여름에도 겨울만 보고 살아도 되겠네요. 네, 뭐 요즘은 전 세계 여행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요, 그 재사용 가능에서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수정 후 재사용 가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정 후 재사용 가능이라는 것은 재사용 가능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저작권법 이런 걸로 들어가서 정확하게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보다는 어때요? 한 번 더 걸러진 것들이니까 예. 문제가 100% 없다고는 못하죠. 예. 근데 확실히 안전하다. 저는 이거 계속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잘하는 거? 누가 했었나요? 처음에 검색이 돼. 네. 남진 사람이 이거 사용 못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그냥 검색을 저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글 한다고? 네. 네. 나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썼다. 그럼 내 잘못이 아니라 구글에서 잘못 분류해 놓은 거다. 네. 아, 재사용 가능한 거는 무조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 네. 그래서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런 사진들만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무료 이미지 검색을 해서 추천해주세요. 자 그냥 제가 무료 이미지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네이버도 그렇고 쭉 나와요. 이렇게 15개 모음. 근데 제가 모아왔어요. 이벤트에다가 걸어놨거든요. 오늘 페이스북 이벤트 여기 컨텐츠 심화반에다가 들어갔어요. 해보셨어요? 네. 이건 사이트예요. 네. 요거 들어가시면 그냥 복사해서 어디 뭐 메모장에다가 해놓으시면 돼요. 구글 킵이나 그런 데. 네, 자 도심권 이모자 들어가서 이벤트 눌러주세요. 눌러보세요. 네. 자. 이거 코토핀 로고인 건가요? 자. 어디에요? 도심권 이모자 소셜 그룹인가? 도심권 이모자 소셜 그룹의 이벤트. 네. 참석 안 눌리신 분들 계시나요? 눌러주세요. 자 밑에 내려가 보세요. 댓글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두 개 쓰기가 좀 쉬워요. 뭐야 카페셜을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나오지 않는데 자 코토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못 찾으신 분. 자, 보신권 사진 들고 오셨나요? 네. 여기 이벤트.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기 제일 위. 들어오셨죠? 네. 그러면은 오늘 진행 중 여기 참석함 안 돼 있으신 분 여기 참석함 눌러주세요. 네, 쑥쑥 누네요. 아까 10명이었는데. 저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됩니다.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지, 눌러주지 않은 것 같다는데요. 그래야 이제 제가 여기다가 강의할 준비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알림이 떠요. 알림. 참석하면 눌러놓으시면. 자, 여기 들어오셨으면 하단에 제가 글을 하나 써놨죠. 커버 스토리 만들 겁니다. 이렇게 4개 준비해주세요 하고, 댓글에다가 무료 이미지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네. 여기 2개 지금 1번, 2번 있죠? 요게 조금 쓰기가 좋아요. 편해요. 그냥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즐겨찾기 해놓으시든지 들어가 보시고요. 요거 포토핀 눌러보세요. 자, 요 화면 나오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네, 내가 필요한 이미지 찾으면 되겠죠? 네, 본인의 사업 키워드를 필요한 키워드를 검색을 해주세요. 영문으로, 한글로 하나요? 한글로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데는 영어가 좀 잘 나올 거예요. 영어 사이트라서. 저도 사과 한번 해볼까요? 사과 좀 나오네요. 근데 영어로 치니까 더 많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스폰서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띠로 되어있는 거. 요거는 다운이 안 됩니다. 무료로. 네, 지금 보면 이거는 애플이죠? 기업 거잖아요. 지금 저는 사가보고 싶어 사가셨는데 얘네들 같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없는 거. 근데 주로 다 띠가 있어요? 좋은 사진은 다 띠가 있어요? 당연하죠. 너무 좋아하시면 머리 벗겨집니다. 자, 저는 뭐 괜찮은 것도 있네요. 이렇게. 그럼 그걸 다운받으려면은 그걸 크기가 돼서? 자, 여기 보면 갖다 마우스를 갖다 올리시면 뭐 두 개 나오죠. 이렇게. 네. 겟톱. 아, 겟톱도. 저기 뭐 보면 될까? 자,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 크기가 있죠. 자, 하면은 다운되죠. 요거는 자기 각자 컴퓨터로 다운받았다는 표시예요.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정해 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은 마우스 검색을 하고 마우스 갖다 놓고 get 포토 누른 다음에 여기서 크기 클릭하시면 끝.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 있죠? Let's CC넷 요거. 요거는 한국 거예요. 아, 그렇죠. 신터블인가요? 한국인지. 여기 보시면은 아까 구글에서 본 거랑 좀 비슷한 체크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콘텐츠를 통합으로 이동하실 건가요? 두 번째? 원본 콘텐츠의 수정이 크게 한가요? 네. 아까 우리 구글에서 봤을 때 수정 후 재사용 가능, 뭐 비상업적 용도로 수정 후 뭐 또는 그냥 재사용 가능 있었죠. 그게 법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작권법은 잘 모르지만 이런 카테고리로 내가 저작권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 라고 원작자들이, 저작권자들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종류 중에 한 거. 뭐 이런 체크라고 해야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거는 여기 두 번째 거. 우리 하나밖에 안 남는데? 하나밖에 안 남는데? 시청률 더보기 더보기. 네, 더보기 눌러주시오. 아니 아까 거기에 체크를 보면 어디 하고 검색해야 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그러면 뭐든 좀 수용이 필요치 않는데 그건 안 하셔도 되고. 아니 이제 사업자도 사용한다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출판할 거다. 그러면 상업적이죠. 네. 이미지를 팔 거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체크가 돼 있는 걸 사야겠죠. 아, 체크가 그럼 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아니 여기서 그럼 검색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히 체크 안 해도? 자, 같이 볼게요. 요 다 나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뭘 검색을 해볼까요? 저는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 키워드 넣어주세요. 바로 다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하, 저기 만나겠죠? 자, 요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TC 코리아는 라이센스 정보는 검색 결과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는 주는데, 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이미지는 꼭 써야겠다. 예를 들면, 꼭 출판에 넣어야겠다. 아니면은,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하신 분은, 어디? 의심이 가는 경우는, 법적으로 내가 제재를 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작자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세요라고 나와요. 구글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하죠. 이건 법이니까. 사진 한 장이 또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나 요즘은. 자, 그리고 다운받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우측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작. 하면은. 아까 지금 다운받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CC 코리아가 그걸 보호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아까 이미지를 누르고 거기에서 뭐 수정을 재사용 이걸로 찾아서 쓰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처음에 요거 요 카테고리 있죠. 이게 아까 구글에 있는 거랑 별 크게 다른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용하실 거가 거기다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네. 쓰라는 말이에요.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혹시나 저작권자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체크를 해봐라. 왜냐면 얘네들 책임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이 사이트 운영자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맨날 법적 소송만 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근데 그 해당 사이트로 가서 네. 그러니까 해당 사이트로 그냥 이동이 되는데 그럼 거기서 가능한지 반가능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개별적으로 컨택 포인트를 찾아야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로 가니까 누가 플리커라는 사이트에다가 이 사람이 올려놓은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 뭐 쓰고 싶은데 메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갖다 썼어요. 근데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이죠. 이거는. 이건 이제 뭐, 이미지를 넘어서 법적인 걸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합의로 할 수도 있는 거. 그건 이제 너무 경우가 많으니까, 알아서 하셔라. 뭐, 그럴 수도 있죠. 또는 악용을 했는데 안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 많아요. 파파라치. 네. 변호사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요것도 그런데 그거 많이 하죠. 폰트 있죠. 글자체. 글자체. 네. 그거 갑자기 뭐 사무실로 당신 홈페이지에 쓴 폰트가 어느 어느 누구 거에 갖다 써서 위반됐으므로 어디 출두하라. 근데 변호사는 이제 소송하니까 돈 받아먹고. 여기 오른쪽 뒤에 보니까 일본 관리가 보호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죠? 그거가. 보호하죠, 여기도 사실. 보호일부로 보기 선한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러니까 검색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아, 저도 법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제일 좋은 게 내가 찍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찍은 거 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런 게 인터넷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장점도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또 보일 수 있다. 요 같은 경우 이미지도 그렇고 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악 있죠, 음악. 우리 배경음악으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유튜브에 올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잘. 하나 올렸다가 그거를 또 저작자가 뭐라고 하든 옆에 난 올리고 옛날에 네. 강의할 때 한번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올리려고 안 봤는데 며칠 전에 들어가 봤더니 걸렸어요? 거기 뭐 써있더라고요. 그냥 쥐어버렸어. 네, 그런 경우. 하여튼 진짜 이거는 뭐 100%도 없고요. 뭐 된다 안 된다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안 유명한데 나 올렸는데? 그럴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 4월달 뚝이 강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자, 그래서 지금 그 자기 사업 이미지를 3개에서 5개를 찾아줄게요. 네. 어디서 찾든지. 네. 찾아서 어떻게 저장했어요? URL로? 아니, 다운받았어요. 목사를 하는 게. 다운받았어요? 잘 모르겠어. 다운로드. 예를 들면, 내가. 네. 여기, 아까 겟포토 있잖아요. 이거에서, 여기 다운로드. 아니면 여기,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네. 아까 뭐, 사과다. 아, 얘 괜찮네. 우측 마우스 클릭, 다른 이름 저장. 네. 요거에서 내가 쓸 거 어디 쓸 거냐면 커버 스토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커버 스토리. 일단 나온 내 거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구글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사이즈. 그 중간 정도. 200 사이즈가 170, 320, 235, 2500에서 367. 그 저기 뭐죠? 재사용으로만 하니까 거의 안 남아. 지금 저는 저 작업을 이걸로 하실 작정인 것 같은데. 아, 아직 시간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니, 내가 그런 게 오자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요거 같이 한번 받을게요. 요다 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그래요. 네. 난 숙제를 위해 해왔거든요. 네. 요다, 요다 받아놔가지고. 일단은 요거 지금 10분 쉬고 네. 진행하고. 10분은 요거 약간 이미 지나가는 그거. 요거. 네, 녹음 다음 시간에 더 쓸 수 있어요. 부분 이미 제가 지금 라이센스 좋지는 않겠다. 그냥 자관이 맞다는 뜻이네. 이런 건 이용하다는 그런 이게 이런 경우는 10달에 등록하면 무료로 해준다는 게 있는데 그게 돈 내야 돼? 무료 계정 문제? 한번 해보세요. 뭐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기 좋아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이게 딸기가 좀 쥐는데 좀 어렵구나. 좋아. 오려 봐야 돼. 우리 봐야 돼. 오려 봐야 돼. 여기 있는 뭐야? 아, 요거 블로그 타이틀, 페이스북, 커버 스토리, 트위터, 헤드라인 들어갈 거예요. 뭐냐면 내 프로필 말고 뒤에 있는 거 있죠? 프로필 말고 뒤에 그거 뒤에 간판 들어가 사진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를 들면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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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게 프로필이죠? 아까 페이스북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다 할 거예요. 아, 모바일 앱까지. 아, 요 사진으로? 지금 오늘 3개에서 4개 모으실 걸로 그거를 다 설정할 거예요. 그럼 잘 찾는 거 내 키워드 저는 방금 없는 건데 상관없나? 아니죠. 뭐 없어요, 그 키워드. 어떤 것이죠? 현지 지원이 있고. 현지 지원. 아, 아니면 혹시 선생님 강의하시는 모습이나 상담하는 모습 이런 거. 상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전부 다 제가 찍은 거죠. 요거는.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제일 좋은 건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로, 아니, 이걸로 내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가. 아니, 이걸로 지원해 주시오. 여기서, 네. 여기 실행을 해야죠. 둘 다 연결이 돼야 하는 주어가 있어요. 네, 충분해요. 네. 아, 여기요? 여기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편집하는 파일 형식이죠. AI라고 Adobe Illustrator라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벡터예요. 여기 벡터 만드는 거죠. 그는 뭐 어디서 해야 되나? 아, 요 지금 요 사이트 말고 아까 앞에 있는 1번 2번이죠? 포토뷰지나? 요거 렌즈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아마 여기서 가져온 걸 검색해서 보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자리가 요 여기 아니면 이런 거는 영어로 써. 여기는 영어가 더 잘 먹히는 사이트거든요. 힐링이요? 여기 파란 색깔은 영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스폰서 되는 거는 돈 내고 쓰셔. 어디에요? 오. 그 짝대기 있는 거죠. 밑에는 근데 또 없는 것도 있죠. 근데 위에 있는 게 좋죠. 그렇죠. 돈 들어가요. 좋은 거죠. 내가 거기 들어가야겠네. 본인이 강의하시는 사진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내가 네. 강의하는 모습의 사진도 넣고 또 그 관련 사진도 넣고 네. 여러분 쉬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수업 중에 화장실 가시지 마시고 지금 너무 안 된다. 너무 진지하게 너무 강의한 사람이 있으니까
있습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아, 정말 재미있네. 이런 건 뭐예요? 아. 건강은 황구를 한 마리 갖다는데 황구.
잘 쉬셨습니까? 네. 네, 쉬는 시간 참 짧죠? 네. 잠깐 물 마시고 대화 몇 번 했는데. 맞아요. 자, 다운 받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다운 받으신 걸로 커버 스토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한 분, 제가 여기서 아무나 그냥 랜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신승아님. 자, 트위터를 들어가 볼게요. 아, 제게 출석 그게 없어요. 권한이 없어서 오늘 열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석에 열 좀 권한을 주시던가 열을 만들어 주시던가.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여기가 헤드라고 부르거든요. 헤더. 트위터에서는 다 배경이에요.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여기. 자, 여기에 나와 관련된 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쭉 봤거든요. 여기 다른 분들 것도 좀 볼게요. 한준호님. 한준호님 계신가요? 아, 그러세요. 자, 이거 여기 지금 없죠? 네. 거의 없으세요, 거의. 있으신 분 한 분 계신가? 제 거 좀 봐주세요. 한 천만 분 계세요. 선생님 맞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블로그만. 블로그만. 타이틀만. 허천범 선생님. 뭐, 트위터 블로그 골라주세요. 블로그. 블로그. 자, 블로그 들어가. 방문 들어갑니다. 따라라라따. 아, 금융과 관련 있는 타이틀인가요? 저는 잿빛하네, 나왔습니다. 자, 또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블로그세요? 네? 안명. 블로그요? 블로그 한번. 야. 딱 느낌이 어떤 거 하는지 저는 잘 안 해요. 아니, 그거는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잘해놓은 건 어디 있어요? 잘해놓은 건 어디 있어요? 왜 혼자만 보세요? 아, 이성우 선생님요? 네. 자신이 있으신. 근데 내가 저게 누가 저걸 옛날에 했던 거니까. 아, 일단 틀은 맞죠? 어디 뭐 이렇게 잘리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지금 이거 업무랑 내 사업이랑 관련된 사업 관련된 내내 나간 거. 사업은 글 쓴 사람이니까 뭐 된대. 아니, 사업은 뭐 특별한 커피 마시고 글 쓴 사람이니까 뭐. 자, 충분히 좀 뭐 그렇더라고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버 스토리는 사실 비중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딱 눈에 띄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 보면 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판.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명함. 우리가 명함을 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 주는 거죠. 그렇게 수수께끼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명함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간판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요거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커버 스토리는 여기로 치면은 명함, 상점으로 치면 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필은 이제 뭐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 따위를 거는 거라고 나와있고요. 우리가 흔히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가 가장 큰 세대 중심축이잖아요. 오늘은 요거를 세팅까지 딱 끝내서 더 이상 안 봐도 되겠고. 네, 그게 목표예요. 왜냐면 이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 사업 분야가 바뀌지 않는 이상, 명함 잘 안 바꾸는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 잘 안 바꾸죠.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하고 싶어요. 네. 그거를 오늘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제가 다 조사해왔어요. 이렇게. 딱 맞게끔. 어디 잘리는 것도 딱 싫어하고. 딱 보면 딱 맞게. 그러면 페이스북, 블로그나 다 보게 또 다시 그리는 거죠. 다 다른데 오늘 다 맞춰드릴게요. 똑같이 하나 가지고 다 맞추려고. 네. 오늘 우리 사총사 다운받으셨죠? 그 친구들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가지고 다 연결해 주신다는 얘기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어차피 한 번에 만들 거니까 사진 있죠? 아까.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진이 어느 건 세로다 비고 어느 건 가로다. 자, 네,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스북 프로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아요. 왜냐면 간판이 예를 들면 롤북 부대찌개예요. 그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런가요? 아니면 통일되어 있네요. 브랜드가 같으면 통일이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체가 브랜드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이랑 블로그랑 트위터랑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간판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시는 사진을 그대로 세 가지에다가 다 걸 겁니다. 근데 최적화된 크기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자, 먼저 페이스북 여기 있는 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내가 간판을 아무리 잘 걸었는데 여기다가 내가 전화번호를 걸어놨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가려요? 내 얼굴이 내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만드실 때는 여기는 중요한 거 쓰지 마시라. 그래서 저는 다 이쪽으로 다 만들어놨죠. 요런 위치들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했어 만들었는데 또 만들면 귀찮잖아요. 자, 휴대폰 켜주세요. 네, 이제 휴대폰 씁니다. 자, 아까 보자. 사진 다운받아 놓으신 거 있죠? PC에서. 네. 네. 그거를 폰으로 넘길 거거든요. PC 걸리면 뒤로 넘길 거. 네네네네. PC. PC 거를. 자. PC를. 그러면은 넘기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각자 넘기실 수 있는 분들은 각자 넘기시고요. 뭐 이렇게 뭐 샌드 애니웨어나 아까 플라이 같은 거 깔려 있으신 분들 넘기시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이벤트에다가 들어와서 본인 거를 올려주세요. 그 사진을요? 네. 그러면은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폰으로. 어떻게 올리시죠? 게시 여기 게시물 잡으세요. 이벤트 안에다가 올려주시고 자기 거 자기가 다운받으면 되죠. 이벤트 바로 그 게시물 작성. 디지털 이미지 마케팅 바로 밑에 있는 게시물 작성에다가요. 네. 여기 여기. 여기다가 아까 사진 추가하셔가지고 올려놓으시고 휴대폰을 다운받으면 이벤트에다가 사진 이벤트 만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벤트 들어오셔서. 이벤트 우리
제가 그 글 쓰는 걸 어디다 여기서 게시물 잡았어요. 글 쓰기. 그거 봐볼까요? 사진 누르면 아까 PC에 있는 거 불러오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올리신 다음에 어떻게? 폰으로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되죠. 플러스 눌러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죠? 네. 다시 한번 이벤트에 네. 댓글을 읽어 이거 중에 하나 있던 거죠. 아니 이벤트에 그 게시물이야. 폴더에 어딘지 어디로 다운되시는지 아시죠? 사진 영상 게시하기. 네. 여기 보시면 요거 사진 누르면 이렇게 아, 나오죠. 네. 이렇게 열기 상관없죠, 열기 누르고 게시. 그거 저 위치는 상관없지 안 되나요? 네, 내 거네. 프로필 보기. 나 내 프로필 보기. 내 타이밍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를 그냥 한번 손으로 끌어요. 업로드, 사진 업로드. 커버 스토리를 클릭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뭐가 바뀌겠어요? 프로필이 바뀌겠죠. 여기를 클릭하셔야 커버 스토리. 근데 이게 두 개씩 있는 건데. 네, 아까 저장 주권하셨어요. 바로 골반이. 자, 그러면은 아까 업로드 누르면 아까 한 게 제일 첫 번째 떠 있을 거예요. 네. 저장 아까 하셨어요? 글씨 없는 거는 있었어요. 네, 아니요. 글씨 없는 건 없어요. 아니, 아닌데 글씨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까? 그렇죠. 자, 그거 이제 누르시면은 저장 나오죠. 끌어서 저장인 거 안 하셔도 돼요. 모바일에서는 안 되는데 PC에서는 딱 맞거든요. PC에서? 네, 지금 여기서는 막 잘려서 나오죠. 네, 저장해서. 근데 저장 누르면 PC에서는 딱 맞아요. 근데 글씨가 안 나와요. 아니, 그냥 게시물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장. 그냥 저장하면 돼요? 네. 이 글씨가 전혀 안 맞는데. 바로 저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장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저장하시면 이제 커버 스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글씨가 없는 거는 잘못된 거죠? 네. 아까 그 픽슬러에서 저장을 안 하셨어요. 아, 자, 그 다음에 노트북 켜서 본인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픽슬러 가서 다 아셔야 돼요? 글씨가 없는데? 방법은 아까 그거 아, 처음이잖아요, 처음. 네. 근데 크기는 어때요? 아, 너무 커요. 사실 근데 저는 많이 저기 이 전화번호를 내려서 걸렸네요. 그 글씨가 거기다 좀 밑줄 그려요. 자, 그러면은 다음 만들 때는 안 걸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세로 사이즈가 네? 세로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걸 좀 바꾸고 싶은 거 없어요? 아, 이걸 클릭하면 돼. 클릭하고 그냥 나오겠네. 이걸 클릭하면 돼. 지금 다시 한번 좀. 아니, 이거를 그냥. 네네. 이걸 클릭하면 그냥 나오겠지. 아, 되니까. 근데 원래 클릭 안 하고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여기 풀다는 게 사이즈. 사이즈? 이건 원래 잘린 거예요.
여기 우리 김대생은 여기 또 이쪽 후면 좁은 자리에 나오는 게 좋죠. 이게 더 좋게 좋아요. 아세요? 이거는 좀 큰 건데. 하니까 딱 맞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면 진짜 많이 계세요. 이때만 넘쳐가시고 바람이야. 비유네. 바람이면 벌다 되지. 바람이면 아니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거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 전화번호도 가리고 아 컴퓨터랑 들어갔어요. 그거 이제 들어가셨죠. 다시 이거요. 이 그림을 그림을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내가 가리는 부분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감이 오시죠. 글쓰기 저걸 사제들은 데라가 가지고 그 검색을 체코말로 바꿨어요. 체코말로 체코로 체코라는 이미지 번역기인데 그 저 저작권 신도 없지. 체코에서 따라왔습니다. 아니 그림 좋아서 그러는데 이 아까 여기 그쪽에 체코나 사우디 아라비아나 다른 짓들 말고 다운 말하자 하면은 저작권 신도 많아.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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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쁜 사진 한번. 그래서 미리 이쁜 사진 있으면 좋은 거예요. 네, 시골 사진. 아셨다고요? 요 앞에 요거는 그러면 사진은 요거는 안 보십니까? 요거 작업하십니까? 어떤 사진? 요거 좀 한번. 프로필이요? 네, 요거는 안 보십니까? 요거도 사이즈가 딱 있어요. 근데 오늘은 커버 스토리. 맞다고? 네. 여기 있는 사진이 그냥 올라가네. 아니, 지금 13년도 7월 1일 그 사진이 뭐라 그럴까? 글씨 그대로 어떻게 적어요? 그게 좀 위에 있어서 6개월이 글씨가 340명인데 이게 중등이 20명 6개월 안에 그리고 이제 바로
그전은 걸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걸로 사이즈만 조정. 사이즈만 조정하면 되는 거라서 요것만 하면은 크기만 다르지 매한이 하지 마. 근데 요거 몇 번 만들어 보시고 사진만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네. 이미지가 사실 어차피 간판이니까. 크기를 다 조정하신 거는 요거는 색이 똑같은 거 아니다. 이거요? 얘는 작고 얘는 좀 더 크고. 네, 이게 템플릿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 좋아요. 저거 같은 게 있으면 다 하면
뭐 뭔가 이렇게 관련 있는 거가 강의를 하시는 분만 이거를 무슨 뭐야? 티나니? 그러니까 이거 그림 그 시간을 이제 사진관이 관건이 되는 거면 기능적인 거네. 이것만 잘 해놓으면 사이즈만 변경하면 되니까. 블로그는 PC로 들어갈 거예요. 크기 조정하는 건 이제 다 PC로 할 거예요. 이걸 없애야 하는 선택은 V. 가운데 V.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사진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 클릭. 바꾸고 싶은 클릭.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네. 아까 막 처음에 선택한 거 있죠? 아니, 아니. 그 밑에 지금 세 개 클릭이 됐죠? 클릭을 하는 거 처음. 아니, 뭐 클릭을 안 하는데. 처음. 아니요, 크기만 바꿀 거예요. 네, 같은 거. 자, 이제 할 겁니다.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블로그 트위터 크기 바꾸는 거 할 겁니다. 노가다는 끝났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이 최적의 사이즈를 다 조사해 왔습니다. 딱 맞게. 그래서 여러분은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자, 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넣긴 하는데 저장하라. 일단 저장하라. 일단 저장을 하면 어떤 앱인가요? 그렇게 되면 저장돼요. 그럼 이제 페이스북까지 따로 해드릴게요. 지금 하실 거예요. 지금 뭐 들어갑니까? 투입합니까? 자, 이제 이 원본을 가지고 계시죠? 아까 그 콜라지 플라워에 있잖아요. 안에 눌러가지고 크기만 바꿀 겁니다. 트위터에 맞게, 블로그에 맞게. 그럼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프리젠테이션 들어가세요. 자, 여기 빨간색 플러스 보이시죠?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거는 컴퓨터를 같이 쓸 겁니다. 요 플러스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구글 프리젠테이션 들어가 주세요. 자, 들어가서 더하기. 하고 마신 분은 더 하시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 다음에 더하기를 누르면 새로운 게 나오죠? 이렇게. 더하기.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더하기 이렇게. 아, 뭐가 좋을까요? 텍스트 이미지. 자, 이미지. 자, 어떤 사진 들어주세요, 사진. 자, 어떤 친구 불러면 될까요? 아까 우리 세 개짜리 만든 거 있죠? 네. 그거. 그거 찾아줘. 갤러리에 가고.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보고 있어. 어차피 다 같이 들어가네. 자, 불러오신 분은 컴퓨터로. 아니, 이쪽까지 했네. 이제 컴퓨터로 불러왔어. 컴퓨터로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들어가시죠. 자,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요게 나올 거예요. 제목 구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컴퓨터 들어가고. 왜냐면 모바일이랑 연결이 되죠. 드라이브로 들어가죠. 구글 드라이브. 네, 구글 드라이브. 얘를 크게 좀 해줘. 구글 드라이브에 내가 방금 만든 슬라이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자, 그러면은 내 폰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오죠, 화면이. 이것까지 기다릴게요. 제목 방금 만드신 거 들어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블로그 커버 스토리 크기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걸 타이틀이라 그래요. 우리 명칭이. 블로그에서는 가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773 966인데 966이 최고예요. 책 큰 걸로 966이고 세로는 50에서 300인데 저는 300으로 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요거를 어디서 설정하느냐. 프레젠테이션 돌아가 주세요. 요 마인드맵은 제가 이벤트에다가 다 올려 놓겠습니다. 파일. 페이지 설정. 아, PC로, PC로. 그 다음에, 맞춤. 여기, 요거, 요거 누르면 돼. 네. 페이지 설정 맞춤. 페이지 설정이요? 네. 여기서 줄이는 게 더 세지는 거예요? 자, 다시 갈게요. 파일에. 페이지 설정 여기 네 누르면은 요거 누르면은 맞춤이요. 맞춤. 그러면 지금 센티미터로 되어있죠. 요거를 픽셀로 바꿔주세요. 자, 아까 블로그가 966에 500이었습니다 아 300 966에 300을 가로 세로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하얀 색깔은 가로 세로 966에 300.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요 이미지를 거기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한 다음에요? 네. 요렇게 채워주세요. 아니, 여기 프레젠테이션 자,
안 되신 분 손들. 어, 안 되신 분. 들어가지 마. 아니, 요 사이즈의 손이 저희. 네. 들어가지 마. 제목 없는. 그걸 전해드릴게요. 아까 여기 사진 나와있는 거.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새로 만드신 여기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드신 걸 여기서. 여기 쉬운데 딱 맞아야 되죠? 딱 맞춰야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싹, 가로세로 싹. 흰 거 안 보이게. 흰 거 안 보이게. 여기서, 파이 페이지 설정. 근데 픽셀로 돼 있으면 제가 아까 처음에 하셨을 때 다시 들어가서 센치로 보여도 최초의 픽셀로 하셨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한산돼 있다고. 여기 있어. 이거는 구워주네. 아니야, 그거 뒤에 손수기 나. 근데 여기까지 기다리고 해놓으면 돼요? 네, 꽉 채우셨나요? 근데 이거 다 넣는 거죠. 이거 땡겨서 해야 돼, 박자? 아, 그러면 딱 들어놨네. 꽉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고정 받침은 사이즈에 싹 들어가네. 네, 꽉 채워요. 고정할 필요가 없네. 난 고정이 안 된다. 자, 커버 받침이 딱 들어가네. 자, 제목 파일 들어가세요. 파일. 그 다음에 바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그 다음에 JPG.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JPG요? 네. PNG 했는데 안되면 JPG 하시면 돼요. JPG 했는데 안되면 PNG 하시면 돼요. 파일은 바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네. 그래갖고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상관없어. 자, 그러면은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죠? 이게 PNG입니까? JPG 전 JPG로. 이게 저장해야죠. 저장하셔. 자, 그 다음에 블로그 들어갈게요. 본인 블로그. 자, 다운 안 됐다. 아, 얘 이 상태에서 저장해도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거 커서가 눌러진 상태에서 했어도 돼요? 네. 다운받으셨죠, 이거? 이제, 어,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블로그 들어가세요. 본인 블로그 들어가시고 이제 타이틀 바꾸는 거를 블로그에서 할 거예요. 네. 자, 내 메뉴 들어가 주세요. 네. 내 메뉴 여기. 여기 위에 있어. 내 이름이요. 블로그. 본인 블로그 들어가십니다.
글쓰기 걸기 리모컨 리모컨 눌러주세요. 리모컨 리모컨 천천히 내밀로 안 나오는데 로그인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로그인 안 하세요? 로그인 안 하세요? 저기 얼굴이 있어서 로그인 해요. 아 그게 나와있으면 안 되는 건가? 로그인 하신 거 없어요. 로그인 있어요. 로그인 있어요. 로그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기 페이스북하고 그래서 우리 방금 다르게 한 거잖아요. 리모컨까지 갔어요. 네. 자 리모컨 가셨나요? 두 번째 타이틀. 타이틀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새로 크기거든요. 50 데이스신 분도 계시고 300 데이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300으로 하셨죠? 300으로 바꿔주세요. 데이스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170으로 데이트하면 이 세로 줄이 170이 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다 보여줘야 되죠. 왜? 이미지 크기를 300으로 맞췄기 때문에. 자, 300 하셨으면 적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등록 있죠? 저기 누르시고 직접 등록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요 찾기가 나옵니다. 자 리모컨의 타이틀 300으로 맞춰놓고 직접 등록 누르면 찾기 나와요. 그럼 우리 아까 방금 구글 프리젠테이션에서 다운받은 거 있죠? 아마 제목을 설정 안 하셔서 전부 다 제목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파일 이름. 그 녀석을 찾아주세요. 찾아보기로 찾으면 네 찾기 누르면 찾아보기 나오죠? 그러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 제목을 다 넣은 사람은 아 그건 그 어쨌든 그거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다운받으신 거 다운로드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그건 이제 각자 사진이라면 확인이네요. 자 다운받으신 분들은 아 찾으신 분들은 확인. 바뀌죠? 네. 왼쪽에 그 뒤에 게 바뀌었죠? 네. 그러면은 아니 확인을 여기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만든 스킨을 저장해놔야죠. 뭐 그거는 체크하셔도 돼요. 저를 아까 다운을 넣어주면 여기 있는 분들이 질문을 그러면은 크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딱 이게 블로그 사이즈입니다. 자 이제 뭐 남았습니까? 트위터 요 친구가 요물이에요. 내가 요물 좀 고생했어. 아, 저는 이게 아이폰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많아 있는데 다시 그럼 다운로드 하십니까? 여기 들어가도록 저기 그렇습니다. 이거 크기를 맞추셔야 돼요. 이거 아까 페이지 설정 이거 여기까지? 네 끝까지. 이게 지금 966에 300이에요? 바로 새로? 아니 여기 봐도 돼요. 아 예? 여기 살짝 그다음에 여기 와이드 스크린 이거 확인? 근데 있는 이거 있어. 네네. 아 그래요? 상관없어요. 이거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와이드 스크린 맞죠? 별로 없어. 그다음에 여기 펑킨 그려가지고 픽셀. 아, 그 다음에 966에 300. 966에 300으로 바꿔줬습니다.
똑같은데 왜 안 돼? 이 순대로 하고 근데 사진이 약 그 끝에 흰색이었나? 흰색이 뜨는 거구나. 여러 질병 어디죠? 나가겠습니다. 자, 트위터입니다. 여러분 트위터만 하면 우리 3대장 다 한 겁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자, 그러면은 잠깐 동안
모바일 앱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원리는 같아요. 자. 자, 아,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바꿀 거는 요 친구예요. 요 화면 있죠? 네이버 블로그를 휴대폰에서 들어갔어요. 아, 그거 바꾸니까. 네이버를 휴대폰이요? 그거 달렸죠. 모바일로 봤을 때 나오는 애플지. 아, 모바일만. 네. 그거 바꿀 거예요. 자, 똑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비율이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세로 720, 720이에요. 크기가. 아까 우리 파일에 수치 외우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거 픽셀 설정하는 거 있었죠. 여기서 아까는 966에 300이었는데 거기는 딱 보시면은 이거 정사각형이죠. 네. 요 크기가 720, 720이에요. 네. 자,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 네, 고빌 프레젠테이션에 컴퓨터 네, 컴퓨터 아까 구글 제목만 했잖아요. 모바일에서 가능하죠. 크기 설정은 컴퓨터. 그러면 얘도 어디에 들어갔죠?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파일에 페이지 설정 아니 컴퓨터로 지금 아까 하시던 거 거기서 센티미터 돼 있으시면 지금 센티미터 돼 있으신 분들 계시죠? 네. 그거 픽셀로 바꿔주세요. 확인? 네. 파일에 보시오. 720, 720이었다. 근데 저는 픽셀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720, 720. 픽셀로 하고 싶으세요. 아까 그 이거. 이게 다 잘라야 되나? 이게 맞지 않는데. 픽셀이랑 먼저 네. 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달라지니까 아까 거랑 좀 막 크게 안 맞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우리 그 블로그 제목이죠. 자, 보여드릴게요. 블로그라서 여기 관리 들어가면. 이거 있죠, 이거. 네. 요 부분. 제목. 네. 제목 부분이 어떻게 노출되냐면, 여기 노출돼요. 그럼 그런 게 노출되잖아요. 그 다음에 별명이 어디 노출되냐면,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프로필, 요 프로필은, 여기. 요 세 가지가,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래서, 블로그 요거 하실 때는요, 요 하실 때는 딱히 그렇게, 문자를 안 넣으신 것도 있죠. 일반 그냥 우리 정사각형 사진 넣어주세요. 여기. 요거 안 넣으면. 요거 넣으면 구글이 다 삭제되죠. 정사각형 사진. 지금 아까 원래 쓰던 거 갖다서 페이지 설정 해버리니까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넣으면 앞에 있는 글자랑 겹쳐가지고 더 복잡해 져요. 네,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아무거나 아무 사진이나 네, 그 아무 사진은 아니고 내 관련 있는 사진에 문자 없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네. 네. 아까 그 사진 찍지 말고 네, 그거는 문자까지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없는 사진 PC에 있는 거 뭐 PC에 있는 거 요거는 따로 분리 좀 새로 들어가면 되지. 네. 제사 새로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미리 들어가가지고 사진 보는 거예요. 돌아가 양자를 제일 좋은 말 돌아가는 거죠. 자, 사진 넣는 방법은 정식으로 하실 거면은 여기 삽입에 이미지. 세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슬라이드 하나 더 만드셔도 돼요. 자, 삽입에 이미지로 여기 이제 불러오는 거 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업로드 이미지 하기 전에 제일 끝에 보면 검색하기라고 있죠. 그거 구글에서 검색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27이 있어요. 이 사이즈가 조금 낮아뜨리는 건 아닌가? 근데 이거 저 별의별 소용됐거든. 아, 사진은 727이 아닐 수 있죠. 아, 사진이. 그럼 이 사진만은 좀 네, 그거 크게 맞춰주세요. 아, 그렇죠. 옆에서 셀로 골랐어요. 네, 셀로 해서 실드 진출. 그 다음에 이거를 여백으로 채워주세요. 네, 여백으로. 빨간색 선으로 가이드라인 삼아 하시면 됩니다. 크기 맞추실 때는. 노을도 자장시켜야 되고, 이거를 이미지 자장시켜야 되고. 여기 보시면 내블로그 들어가면 여기 관리 있죠. 관리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시는 분들 앞에 말씀드리는데요. 자, 아까 다 채우셨죠? 이제 720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야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파일에 일단 저장을 해놔야죠. 네. 그러니까 그 슬라이드를 띄우시고 하셔야 돼요. 다운받으실 거를. 내가 지금 채워놓은 슬라이드가 여기 화면에 보여야 됩니다. 그거를 저장. 그렇죠. 요거를 저장을 하는 거니까. 자,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이름이 똑같이. 네. 네. 했는데 안 되면 PNG로 바꿔서 다운받아서 다시 넣으시면 돼요. JPG. 네. PNG, JPG. 뭐, JPG로. 다운받으셨는데 이건 어때요? 사이즈가 720x720짜리죠. 자, 다운받으셨으면 이제 블로그 들어갑니다. 어디 블로그? 모바일로? PC. PC. 네. PC. 네,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여기 관리 보이시죠? 네. 그거 클릭이요. 그 다음에 블로그 정보. 내 블로그 관리 블로그 정보. 내 블로그 관리 블로그 정보. 자, 여기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모바일 앱 표지 사진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요. 그럼 여기 등록. 지금 있던 거를 지역으로 등록하나요? 예,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냥 바로 등록하시면 돼요. 해도 되고 지금 안 해도 되죠? 네네. 등록하시고 찾아보기에서 아까 다운받으신 거 있죠? 그거 넣으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는 밑에 여기 확인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 반영이 돼요. 등록하고 꼭 찾아봐야 돼? 당연하죠. 등록하고 그림이 똑같은 거 있는데? 안 쓰면 안 나오는데, 별명은 뭐냐면, 댓글 달 때 있죠. 댓글 달 때 별명이 같이 나와요. 다른 블로그 갔을 때, 나의 직업을 알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별명이에요. 이 사진은 내 핸드폰에 지금 보이지만, 다른 사람도 휴대폰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 앱 표지라고 되어 있어요. 모바일 버전에서 들어갔을 때는 뭘 보여줘요? 아까 타이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를 보여줘요. 그 컴퓨터는 만날 때 사진.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 휴대폰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크기가 안 맞다라는 거죠. 있긴 있는데 얼굴이 막 잘려 있어. 사진이 나왔으면 이게 등록을 하면 되나? 네, 네, 등록. 아, 거기서 등록하는 거 없어요. 모바일 표지. 네, 모바일로는 등록이 칸이 없어요. 네. 네. 아, 사진 크기 조정하는 거예요? 네. 어, 그게 있어요? 그럼 이제 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이제 재수 좋을 때. 저도 처음에 재수 좋아가지고 막 넣었는데 탁 맞더라고요. 정사각형이네. 근데 한동안 안 바꿨다가 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까 그러니까 720x720 딱 맞아. 자, 트위터 남았는데 5분 남았거든요? 할까요? 해요. 내일은 내일은 없습니다. 아, 그거요? 네. 그거, 그래서 제가 퀵픽을 다운받은 거거든요? 아까, 퀵픽이, 요게 뭐냐면, 같은 사진인데 용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다른 분들은 안 걸리셨죠?
근데 용량을 큰 걸 쓰신 거거든요. 그 상태에는 모바일앱은 500KB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시면은 그거는 제가 따로 봐드릴게요. 지금 트위터를 먼저 해야 돼서. 자. 자, 트위터는 아까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커버 사진 있죠? 페이스북. 그걸 쓸 겁니다. 자, 구글 프리젠테이션 들어가 주세요. 네, 컴퓨터에서. 노란 색깔. 자, 페이지 설정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 픽셀로 바꿔주시고요. 요번에는 가로가 1500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가 700. 어휴. 자, 페이지 설정, 파일에 페이지 설정, 그 다음에 요거를 픽셀로 바꿔주세요. 1500, 700입니다. 가로, 세로 1500, 700. 확인. 아, 여러분 잘 보세요. 트위터는 제가 진짜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를 70픽셀씩 띄워줘야 돼요. 커버를 딱 맞추려야 돼요. 가운데를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70픽셀이 몇 센치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봤는데 2점 몇 센치예요. 근데 눈대중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그냥 슬라이드 대고 엔터키 하나 줘요. 엔터키. 네, 빈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니, 빈 슬라이드 아니라 어디 엔터키. 엔터 눌러주세요. 자. 아, 그거, 요거 지금부터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아, 얘를 파일, 빈 슬라이드 들어가셨죠? 페이지 설정, 아까 픽셀 단위를 하시고, 얘를 70-70으로 해주세요. 가로, 세로 70-70. 1570 말고요? 네, 70-70. 픽셀로? 네. 네, 70, 70으로 하면은 정사각형으로 나오죠. 네, 픽셀 70, 70. 왜냐면은 그 가로, 세로 70, 70을 찾으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위아래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트위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슬라이드에, 배경 바꾸기. 여기에 슬라이드. 자, 천천히 갈게요. 자, 슬라이드요. 배경을 바꿉니다. 자, 요거를 검은 색깔로 바꿔요. 그 다음에 완료. 여기까지 되셨죠? 자, 슬라이드, 배경 바꾸기, 색상을 검은 색깔. 완료.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다운받을게요. 다른 이름으로 JPG. 예, 예, 그냥 검은색. 검은색 정사각형. JPG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용하던 슬라이드 돌아오실게요. 자, 그 다음에 전에 사용하던 네. 아니요, 아니요. 아까 쓰던 거. 이거 우리 페이스북 커버. 네, 원래 쓰던 거. 자, 페이지 설정, 픽셀.
지금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좁게 나오죠? 전자 이제 페이지 설정 다시 해주세요. 아니 아까 그거를 이쪽을 보세요. 어린이랑 새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페이지 설정 1500 700 자, 여러분, 요 화면 나왔죠? 아직 안 맞죠? 여백 많죠, 아직? 조금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위아래 70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검은 색깔 다운받았죠? 걔를 불러와 주세요. 이미지, 여기 삽입에 이미지. 그 다음에 아까 업로드할 이미지 선택. 누르면은 아까 검은색 친구 있죠? 검은색. 그 친구를 여기 업로드 시켜주세요. 제가 크기가 어떻게 돼요? 70, 70. 70이죠? 그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두 마리 나오게, 두 마리. 저는 그게 안, 아까 어떻게 했는가 나왔죠? 오른쪽 마우스에서 복사? 네. 복사. 복사해서 뭐야? 복사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면 두 개 나오죠. 아까 붙여넣기 아닌가? 네, 아무 때나. 두 개 생겼죠? 하나를 제일 위에다가 갖다 주세요. 또 만드시면 돼요. 아니면 다시 불러오기. 자, 위아래로 갖다 붙이면 이게 70 되겠죠? 요, 요게. 우리 70픽셀짜리 만들었었잖아요. 요 위에 70 공간 생기는 거고, 여기에 밑에다가 70짜리 갖다 놓으면 여기 70 띄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작은 거예요. 그러면 내 본 이미지를 줄여주세요. 여기에 맞게. 최대치 높이를 내 본 이미지 검은색 밑에 위아래로 맞춰주세요. 근데 지금 옆은 맞잖아요. 옆은 줄여주세요. 저 자기 옆은 줄여주세요. 아니, 옆은 맞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기 찍어줄 뿐이잖아요. 자, 요까지 되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딱 정확하게 미아리가 70이 많이 오는 게. 아마 이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아마 요거 튀어나가 막 70짜리 하고 있어요. 70짜리? 먼저 이거 먼저. 걔도 클릭해도 다운받으셨죠? 검은색깔. 그럼 여기 이제 다시 1번 들어가셔가지고 이미지, 아 삽입에 이미지 선택, 아까 검은색 여기다 불러요. 자, 요거 맞추신 분들은 이제 검은색깔을 지우시면 돼요. 삭제? 네, 삭제. 삭제되면은 딱 이 공간이 트위터에 보이는 공간이에요.
여기 위에는 아무리 뭐 빨간 색깔 해도 안 보여요, 그림표에.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JPG. 저장할게요. 뭐 살짝 한 대로 안 하죠? 그 공부 이름 나온 거를 좀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왔죠?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 그러면은 하나 요거 끌어서 밑에다가 마지막 선에 만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키 선으로 마지막 선으로 그 다음에 위에도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요 사진을 갖다 놓을게요. 자, 이거 다운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트위터 들어가 주세요. 컴퓨터로요. 트위터 주소. 자, 들어오신 분들은 프로필 수정. 당연하죠. 아, 좋으신 거면 안 하셔도 돼요. 자, 프로필 수정 들어가시면 여기 헤더 사진 변경이라고 있어요. 예, 네, 그거 누르면 사진 올리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방금 다운받은 사진 있죠? 그거를 열게 해줄게요. 하는 방법은 페이지 설정에서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요거 지금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몇 개 더 해봐가지고 설정만 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네. 네. 수치를 제가 알려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그 고문 70짜리는 어디로 갔어요? 그거요? 그건 원래 안 나와요. 위아래 70. 안 나오면 해야 되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그 제가 아까 수치가 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그 이벤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하는 방법 나오는 수치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즈를 뭐, 수익할 수 있어. 네, 그거 정리해서 딱, 네. 올려드릴게요. 네. 아, 이걸 따로 할 필요 없이 지금 많이 났잖아요, 시간 내가지고. 그런 것도. 네, 제가 좀 설명을, 시도를 좀 해봐야 돼서. 그래요. 이게 페이스북, 모바일, 블로그, 트위터. 트위터. 네네. 일단은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블로그랑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쓰시니까, 그건 일단은, 정확하게 됐고 트위터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그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하시면 돼요. 설정 그 쓰는 거 있죠? 그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쓰시면 맞아요. 그래요? 그럼 일단은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원래 또 명강사는 짧게 하는 강사가 명강사인데 오늘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네. 질문이 많아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제가 아, 또 오늘 아유, 추석 체크 하나 남아요. 추석 체크. 아, 좋았어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 출석 체크 해주세요. 97일. 저도 모릅니다.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인드맵은 어떠셨어요? 마인드맵, 오케이 마인드맵, 그거 지금 어디 있나요? 아, 그러면 이거를.
자, 이벤트 도심권. 시간 금방 가버리네. 야. 여기 순서 체크가 안 되는데? 순서 체크 잠시만요.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신 분, 오신 분 이상무 선생님. 네. 이게 줄칸이 어떻게 되는 거죠? 2번. 14번. 14번. 네. 제가 13번. 자, 그 다음에. 아, 저도 안 되네. 댓글 전용이. 네, 댓글 전용이네요. 저도 뭐, 여러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 하는 걸로. 다 출석한 거. 그, 저기는 다 적으셨죠? 네. 안 적으신 분은? 네, 적은 걸로 드려서 하는 걸로 하셨고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